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전문가들은 시장을 업앤다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먼저 이성훈 과장입니다. 업, 컴투스와 LG의 관심, 서민성 팀장 중립, 윤정식 부장 업, 실적 호조세가 계속될 것이다. 김태성 소장 업, 증권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팀장 원전 관련주 요즘 계속 관심을 집중하고 있네요. 업입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을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장 보는 관점들이 이른바 혼조세 다양하게 나타났었는데 점차 우상향을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주들은 여전히 다양하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게 관심주가 집중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분명히 다양하게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ISIC의 서민석 수석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성훈 과장님, 코스피가 이제 3200선 고점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3200선 넘어서 안착하겠습니까? 랠리 이어갈까요? 네, 랠리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랠리가 이어갈 부분이 좀 강하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번 달 들어서만 2조 넘게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어떤 특별한 문제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 안 좋은 이벤트가 상당히 적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금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예상이 생긴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큰 무리가 없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올해 1월 25일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띄었을 때 PR을 본다고 하더라도 15.7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주가 떨어지는 상태에서도 지금 이제 13.8배로 내려가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3200선 돌파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 그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의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과장님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어요.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 서민석 팀장님, 그냥 팀장 아니시고 수석 팀장님. 네, 팀장님, 네. 국내 증시 변동성 네. 확대 구간이라고 보셨습니다. 어떤 이유죠? 어떤 변수에 주목하고 계세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국내 증시는 이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이제 겪는 하루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지수는 이 보합세에서 왜냐하면은 이 보합세에서 이 보합세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하락 종목이 오히려 상승 종목의 이 두 배 가까이 되는 이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더욱 지루한 행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이제 거래소에서 꾸준하게 큰 매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이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던 이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 정리하는 즉 차익 실현 매물들을 던져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 대장 중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흐름의 뭐 종합지수 흐름과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대장주의 부재가 이러한 지루한 시장을 만드는 주범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코로나의 확산세가 재차 이어지면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는 굳이 현금화를 미리 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 수익 중인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청산하는 그러한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이런 주의를 환기시켜주시는 의견은 참 유용한 저희들의 투자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님, 랠리를 펼치는 네. 증시에서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디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는 분위기는 좋습니다. 뭐 대부분의 업종에 대한 그 시장 실적 추정치나 뭐 수급적인 면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제 말씀하셨듯
전문가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경기 민감주가 탑픽이겠지만 제가 볼 때 다른 면에 생각한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해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을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반등 시대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게임 업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버팀목이었던 종목이었지만 올해 초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 그리고 이 직원들의 뭐 인센티브 상향에 의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조정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메타버스에 인한 그 게임 업종에 대한 새로운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게임 업종들한테 개별적이지만은 수급적인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임 업종 안에서도 이 컴투스 29일이죠. 이 썸머너즈 100년 전쟁에 대한 글로벌 출시에 대한 이벤트가 있는데 뭐 사전 예약자 수가 500만 명 인구 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로 게임 업종 접근했을 때 가장 큰 좀 다음 주에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서민선 팀장님. 서민선 팀장님께서도 네. 게임주에 역시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게임주 네, 중에서도 예, 어떤 종목을 압축해 볼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종목은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산은 플랫폼 기반의 이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이며 지난해 디즈니라고 하는 다들 아실만한 글로벌 OTT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성장해왔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370%가량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디즈니 측에서 발생된 비중이 40%나 이렇게 차지하는 만큼 글로벌 사업계에서는 뭐 시장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에 출시할 신작 또한 이 디즈니사의 니모라는 캐릭터의 IP를 활용한 유아용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신작 모멘텀을 통한 이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 지분 구조 또한 대주주가 37% 이상 소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또 이제 펼쳐지면서 네.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어린이 소비자층을 겨냥한 동사의 행보가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게임주들을 비롯한 그동안의 피해주들의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두 분의 투자 의견이 공교롭게도 일치하는 부분 게임업종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